드디어 세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차만 꽉 차 있어요. 차만 보이시죠? 그 이유는 여기는 보통 아침부터 와가지고 신나게 노는 곳인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신나게 노는 곳인데 전 너무 늦게 왔네요. 몰라. Uno boleto, ¿cuánto cuesta? 89 dólares. Es un servicio todo incluido. Son alimentos y bebidas. Hay una barra libre, toallas, lockers, llantas flotantes, chalecos salvavidas, equipo de snorkel, bicicletas y hay recorridos guiados por el parque. 89 dólares. Ok. 드디어. 여기 분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더 기대돼가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지? 아,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네, 사겠어요. Okay, there you go. 안녕하세요. Welcome. 주말에 보내세요. I'm going to Korea in January next year. Vacation? Yes. This is my favorite city. I'm going to. It's very good. Thank you. 반가운 오셨었다고. 좋아하는 도시라고 서울. 셀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돌고래가 맞이해줍니다. 아니, 여기 지금 돌고래랑 같이 수영을 하는데, 세상에. 저 이렇게 돌고래 가까이서 본 적 처음이거든요. 오, 봐봐요. 키스하는 거. 저렇게 해서 세상에. 다 말을 다 알아들어. 귀여워. 와.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돌고래랑 굳이 같이 수영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셀하의 돌고래 쇼 함께 보실까요?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첫 번째 개인기, 파닥파닥 꼬리로 물장구 치기. 한번 쳐주세요.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 개인기, 회오리 돌기까지. 돌고래와 직접 수영까지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돌고래랑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워터파크나 뭐 이렇게 돌고래 쇼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연 그대로에서 이렇게 수조에 있는 돌고래들보다는 행복해 보이는 표정? 그리워요. 돌고래와의 키스는 다음으로 미루고 저도 본격적으로 세라 즐기기에 나섰습니다. 무려 20가지가 넘는 테마가 있는 곳.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되네요. 근데 여기가 들어오면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음료 공짜, 먹는 거 공짜, 술이 공짜랍니다. 그래서 먼저 즐겁게 놀라면 배부터 채워야 되니까 이쪽이 레스토랑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가 없나? 사람이 많네요. 일단 목도 엄청 마르고, 밑에식으로 돼 있구나. 모든 게 공짜인 세라의 음식점. 공짜라고 얕보지 마세요. 웬만한 음식점보다 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요. 갖가지 음식 모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이제 제대로 놀아봐야겠습니다. 진짜 제가 본
수영장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오, 물고기 봐. 오, 세상에. 아니, 물이 너무 맑아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스노클링하고 수영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진짜 바닥에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아니, 보통 물고기들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은 겁나서 피하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네. 넓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강. 강이죠? 한 폭의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저는 야, 나 뭐냐? 클라. 제가 물고기 만나러 한번 들어가 봐.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셀라에서는 자연을 놀이터 삼아 놀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 본 곳은 강입니다. 만화 속의 바다처럼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사람이 신기한가 봐요.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함께 놀아달라는 거겠죠? 잡힐 듯 잡힐 듯한데 약올리듯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물고기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과 하나 되어 물놀이를 즐겨봅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이 절 무서워하지 않아요. 최대한 가까이 오거든요. 손에 뻗으려면 하면은 무슨 밀당하듯이 물고기가 도망가. 그래서 자꾸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는데 치아가 너무 잘. 거기까지 가면은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한번 갔다 올까요? 다시 한번 장비를. 여기서 물놀이 하려고 한국에서 열심히 수영을 배워왔답니다. 그럼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한 마리의 인어처럼 물속을 헤엄쳐봤습니다.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둥둥 뜨는 걸까요? 그래도 풀페이스 덕분에 물속 구경도 하고 편하게 숨도 쉬면서 맞은편 섬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워낙 깨끗해서 바위에는 수초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그 풀을 먹으러 온 물고기들이 돌틈에 모여있었습니다. 오, 기분 진짜 좋은데요? 혼자 여기 와있어가지고. 아, 기분 진짜 최고예요. 여기까지 건너오니까. 와, 여기서 혼자 딱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이 느낌이 정말 최고입니다. 보이시나요? 저희까지 보이시나요? Are you ready for the sun?